동양일보TV 바이오세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추출 천연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김정숙 엔젤에스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위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가치관이 퍽 인상적이었는데요. 결손가정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욕심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위한 기업 경영 마인드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정숙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엔젤에스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죠? 네. 아,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 그 옥장생이라고 우리 장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더 엔젤 플러스, 엔젤 플러스라고, 그거는 가축의 장을 위한 그 제품입니다. 네네. 예. 아, 그럼 지금 새로 출시된 작품이 이 옥장생 이 제품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출시된 제품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사람은 이 장이 건강해야지 전부 전신이 건강할 수 있어요. 장에 수편이 차이고 또 가스가 차면 그 혈관으로도 가고 심하면 우울증도 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변비 환자와 그리고 장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분들을 위해서 장도 편안하게 해주고 변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이렇게 한 곽으로 되는 건가요? 한 곽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네네네. 세트로 선물용이면 세트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게 세트는 여기에 이제 몇 이런 곽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여기는 그럼 이런 그 포장으로 돼 있네요. 이 안에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과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립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몇 포나 들어가 있죠? 3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포씩 적용해야 되나요? 처음에 3일간은 하루에 3번씩 드시다 보면 공복에? 네, 공복에 드시다 보면 자기 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알게 됩니다. 한 포만 드셔야 될지, 두 포를 드셔야 될지, 세 포를 드셔야 될지, 그건 본인이 이제 계산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에 이게 어떤 성분으로 이거를 만들어진 거죠? 차전피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건 질갱이 씨예요. 질갱이 씨앗이요? 그렇죠. 그 질갱이 씨앗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라고, 질갱이 씨가 굉장히 그 물에다 넣으면 엄청 부풀거든요. 그러면 그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합쳐져서 마테라는 물질이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저희 옥장생에는 3차 발효된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효소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또 대변만 자꾸 빼내다 보면 건강에 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양산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양산삼 그래서 조금 드실 때 약간 쓰긴 하나 건강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 이렇게 자연 추출물로 3차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뭐 의약품 아니고 식품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지금 자연에서 나오는 이제 자연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용해도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렇게 하면서 변비로 고생하지 뭐 숙변이나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관심이 가는데요. 좀 살 빠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많은 이제 여성들은 다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꾸준히 드시면은, 쉽게 살이, 대변에서 지방을 다 잡고 내리기 때문에 네네네. 대변이 둥둥 떠요.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다이어트도 되죠. 예. 피부도 좋아질 것 같아요. 피부는 네. 장이 좋아지면 피부는 자연적 좋아지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아침에 쾌변을 하고 나면 또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예. 그런 정신적인 그 상쾌함도 주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 예, 예, 예. 지금 인기리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물건은 많은데 진짜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 어떤 사업한다고 그 돈에만 포커스를 둬서는 좋은 물질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옥장생 외에도 그 천연 비누 제품 더 엔젤과 그다음에 사로첨가제 엔젤 플러스. 네, 플러스가 있죠. 네. 네, 천연 비누 제품에 대한 성분과 효능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지난번 뭐 인터뷰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 천연 비누 제품 더 엔젤 제품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그 더 엔젤 비누는 제가 그 비누를 한 7년 동안 그 연구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그 고소를 보면서 어떤 물질이 우리 피부에 좋은가, 그거를 자꾸 고르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물질을 조합을 하려니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그 식물 추출물이 섞이려니까 잘 조합이 안 돼서 제가 그게 한 성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비누에는 어느 비누고 가성소다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성소다로만 그냥 하면은 피부에 좋지 않을까봐 제가 그걸 EM에다가 미리 숙성을 시켜요. 그럼 그게 뭘로 변하냐면 콜라겐으로 변해요. 그래서 콜라겐으로 변한 그 물질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그럼 비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콜라겐은 뭐냐면 뭐 닭발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비누는 쓰시고 나서 그 흐르는 물에 현미경으로 보면 EM이 다 살아있어요.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게 과학적으로 말해서 아이러니한 게 90도가 넘으면 미생물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누 만드는 과정은 90도가 넘어요. 그런데도 그 미생물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흐르면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죠. 아, 살아있는 미생물이요? 예예. 그래서 저는 한 아파트에서 한 집만 이 비누를 써도 저는 이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정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비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누에 미생물이 살아있어서 우리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한 그 비눗물이 나가면서 물을 정화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비누에는 그 수용성 기소라는 물질이 특허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질은 쉽게 말하면 만병 통치약 같은 물질이에요. 기소요? 예. 네네. 그 기소는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두 번을 세수를 하시면은 이 표피까지 들어가서 미세먼지도 빨아내곤 하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비누를 사용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저렴하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누가 조금씩 하려면은 한 장을 만드는데 5천 원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데서 차로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아시잖아요. 에센셜 오일. 예, 뭐 로즈마리나 라벤더 같은 거 15ml에 보통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런 비누로 제가 다 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어떤 분이 또 썼으면 좋겠냐면은
피부에 고통받는 분들 썼으면 좋겠지만, 아기, 임신한 그 임산부는 꼭 저희 비누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누가 전부 세포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태아가 화학 비누에서 놀아서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천연 비누에서 아기가 놀아야지 건강한 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 거기 제조한 회사에서 제조한 그런 비누가 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여기저기에서 천연 비누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인터넷에 가면은 아주 저렴하게 베이스를 팔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제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격에 만들 수도 없어요. 저는 수입하는데도. 그런데 그 저렴한 거에다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만들어서 가정에서 쓰는데 방부제 역할을 이제 뭐로 하느냐. 보통 자몽 추출물로 많이 하는데 그 자몽 추출물이라는 게 많이 가봐야 20일 정도? 그러면 그럼 곰팡이로 변해요. 그래서 이 방부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 베이스를 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향, 색깔 좀 집어넣고 뭐 향 좀 집어넣고 근데 만드는 거는 사실 가정에서 만드는 게 더 이쁘죠. 이쁘다고 진열했다 어느 날 쓰면 그건 몸에 곰팡이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성껏 만든 비누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좋은 비누를 그 비누를 쓰시려면 빨리 쓰셔야 돼요. 15일 안에요. 그리고 저희 비누는 그 기산 때문에 비누가 한 4, 5년을 놔둬도 비누가 마려워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갓난 애기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쓸 수 있는 비누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연 제품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규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규소가 그런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규소가 규소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럼 여기에 성분이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네 가지 이제 보통 이제 팝이나 코코넛도 저희는 최상품, 최상품으로 해서 네 가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추출물도, 인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삼을 제가 금산에 가서 직접 사다가 제가 직접 추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에 인삼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황칠, 황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황칠 나무, 그러니까 나무 잎하고 잔가지만 그거를 제가 직접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성초. 어성초도 조금씩 사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사면 보통 한 500만 원 이상씩 사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추출해요. 예전에 좀 쉽게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걸 사다 하니까 제가 써봐도 비누가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그 다음에 저희 비누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음성에서 소문이 났어요. 머리가 난다고. 일단, 머리를 나게 하는 그 나뭇잎이 편백나무. 그런 나무도 제가 직접 추출을 해요. 추출해서 그 비누 제품에 사용하는 거. 예, 다 들어가죠. 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샴푸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숱이 별로 없고 파마를 안 하시니까 이 우리 피부에는 1mm, 1mm에 모낭층이 엄청 많아요. 7, 8마리씩 있는데 그게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밑에 모낭층 그 주머니가 있어서 시쳐내면 또 나오고 시쳐내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비누로 이제 샤워를 한 분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상쾌함을 느껴요. 모낭층이 전부 죽으면서 머리를 감으면 모낭층 먹이가 반들반들한 게 모낭층 먹인데 그것까지 전부 죽이니까 머리가 여자분은 감고 나면 수세미가 돼요. 그러면 두 번을 그 비누로 감은 다음에 식초하고 물하고 요새 현미식초 식자재 가면 한 통이 얼마 안 해요. 그거 사다 놓고 반반 통에다 담아서 흔들어서 그걸로 바르면 바르는 순간 중화가 돼요. 근데 그게 린스나 이런 거가 좀 되지 않아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비누로 샴푸까지 가는 샴푸도 되고 저희 비누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 낮에 화장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게 위생에 자유롭진 않아요. 전력에 샤우면 그 여자들 위생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비누를 쓰시면 어떤 분들이 또 좋으냐면, 나이 드시면 이유 없이 피부가 많이 가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각질 제거가. 요즘 시중에 나오는 그뭐 클렌저나 이런 일반 비누는 각질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들을 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비누는 두 번만 샤워쇼를 하면 때안 밀어도 되고, 각질 제거가 다 돼서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사드리면 굉장히 효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비누의 종류가 세 가지죠? 비누는 제가 우리 것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장인의 호칭을 얻었고요. 또 명품의 호칭도 얻었어요. 근데 비누는 어느 비누고 제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비누를 만들면서 느낀 게 포졸란 비누하고 또 화이트 비누, 그다음에 모발 비누 세 개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왜그세 개만 고집하냐면 나머진 다 상술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각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쓰는 일반 화학 비누를 썼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화학이잖아요. 많이 첨가돼서 이 세포가 상처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비누를 처음 맞이했을 때 따가워서 무슨다는 분도 있어요. 그게 치료되느라 그러는 건데, 한 보통 사람에 따라서 보통 15일에서 어떤 사람은 길게는 3개월까지 따가워요. 세수할 때만 따가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여드름을 저희 비누 한 장에서 다 없애주는데 따가우니까 안 쓸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하얀 비누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렇죠, 그렇죠. 제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료 첨가제 엔젤 플러스도 있다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요. 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그 제품 특성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엔젤 플러스는요, 제가 예전에 축사를 한 14년 했어요. 하면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축사를 뭐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려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애기 키우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축사를 했는데, 자꾸 제가 이제 오리를 했어요. 한 14년. 근데 오리가 자꾸 죽는 거예요. 오리 농장을 하신 건가요? 농장을 했죠. 몇 마리나 키우셨나요? 저희가 한 달에 2만 마리씩 들어왔어요. 그래, 오리를.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죽은 걸 전부 칼로 배를 갈라보는 거예요. 갈라봤더니 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거진 다 장염으로 죽는 거예요. 오리가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니까, 보통 이 축사에는 그 사이로에, 축사마다 다 사이로가 있잖아요. 사이로에 사료가 들어오는데, 사이로. 예, 그 축사마다 사이로, 그 사료 담아주는 통을 사이로라 그래요. 거기다가 사료를 담아주고 가는데, 거기가 밤낮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옆에 붙어요. 붙으면은 그거를 그냥 탕탕 쳐서 그냥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탕 턴걸 보니까 곰팡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먹으니까 얘네들이 장염이 오는 장염으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그래, 이거를, 이 프리바이오틱스 가지고 이게 사료 회사랑 잘 이야기가 돼서 하면은 계속 미생물이 생기니까 이게 그런 일이 없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토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키우시는 오리들이 이제 그 오리들의 어떤 건강상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죠. 계속 고민하다 발견하신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근데 오리야 한 마리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만,
돼지나 네네. 소 같은 거, 소는 지금 한 마리에 1,0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데 요새 축사를 방문해 보니까요. 네. 미생물을 다 만들어 쓰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저도 네. 비누에 만드느라고 네. EM을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미생물은 우리가 이 위가 산성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위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우리 저희의 이 엔젤 플러스는 네. 우리 몸에는 위나 장이나 전부 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유해균이 많으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먹으면 네. 유익균을 많이 번식을 시키니까 장이 건강해지니까 돼지도 잘 놀고 소도 잘 놀고 잘 먹고 폐사가 줄어들죠. 그러면 그 제품은 예. 그 이렇게 가축들의 먹이에 섞여서 이렇게 먹게 하는 건가요? 이제 가축들도 이제 물을 먹으니까 물에다가 섞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료에다가는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벼줄기 볕단 같은 거 먹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뿌려 먹여도 좋고요. 그리고 사료 자체에도 좀 뿌려 먹여도 되지만 그거는 제가 사료 공장과 잘 의논해서 사료 자체부터 이걸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폐사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건 아직 이제 사료에는 아니고 가축들이 먹는 그 물에다가 섞어서 예. 이렇게 먹으면 예. 하면은 좀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예. 거죠. 지금 양동 쪽에서 네네. 지금 실험을 한 1년 했어요. 근데 올 여름 같이 이 더운 여름에 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팔 순 없지만 실험해 가면서 제가 그 양동 쪽에 실험을 했는데 그 돼지 그 병들이 많잖아요, 요새요. 그 집만 안 왔어요, 한 집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농장주분들과 잘 네. 인식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떤 축산 농가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고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라 지금 이제 만나 뵙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거는 저의 숙제예요. 그분들을 잘 인식시키고 잘 해가고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연 비누 제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천연 비누 제품을 개발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 동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못 갔죠. 어려운 시대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때밀이 수건도 없고 어린애한테 엄마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려라 하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수건으로 막 때를 밀면 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아파서 그때 제가 한 5~6살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고, 때 안 밀고 쓰는 비누가 없을까, 이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개발했는데 저희 비누는 때를 안 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누를 사용하면 각질 제거가 다 그렇죠.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저희 비누는 일반 비누는 상처, 그러니까 환자가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오잖아요. 거기에 일반 비누를 쓰면은 거기가 곪아요. 근데 저희 비누는 이걸로 환자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중환자는 물 수건으로 그냥 닦아줘도 돼요. 그냥 뭐 크림 발랐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욕창을 갖다가 드레싱만 싹 해주면 새살이 빨리 나오죠. 그 청소년기에 이렇게 좀 피부 안 좋고 한 그런 학생들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좀 오랫동안 그 음성 꽃동네에서 그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봉사하는 생활을 해오셨는지 알고 싶네요. 아, 거기에는 제가 초창기부터 옛날에 도로도 안 좋고 할 때 초창기부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때 세탁기도 없고 하니까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 똥기저귀 빨러 댕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시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네. 성당회를 다니고 있는데 레조에서 봉사하러 네. 가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아픈 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꿔 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라면 그러면은 와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도 친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봉사를 하고 오면은 이상하게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제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을 약간 좀 돌려서 거기는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천주교 네.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은 우리 내가 사는 대소면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비누도 천연비누도 만들어서 네. 거기다 기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스크도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이요? 네. 그래서 마스크 갖다 드릴 때는 사진 찍자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데 네, 네. 제가 하는 행동은요, 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데 사진이 뭐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 제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엄마가 있을 때도, 저는 네. 어려서 엄마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네, 네. 엄마가 있어도 저녁에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가 없는 어린 아이들과 또 고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생하는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그 할아버지의 마누라가 되고 싶고요. 또 그 엄마가 보고 싶은 애들한테는 제가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돈을 법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네네네. 그런 예, 행동.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결혼 전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오신 거네요. 결혼 전에는 네. 제가 이제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본서 네. 공부를 쭉 하고 오신 분이라 한국말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엄마 아버지가 들어가셨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안 들어가신다 한국에 머무시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바보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엄마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제가 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저희 가족들 보기도 바빴어요, 제가. 그러면 아버님이 일본인이나 이렇게 아니시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셔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세 살에 네. 그 일본에 들어가셔가지고 할머니하고 네. 27살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네. 교육을 다 마치고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 취직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참 불쌍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 제가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예. 거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한 뭐 30년 가까이 해오신 건가요? 봉사활동은 네. 제가 30년이 넘게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예. 그 대표님에게 그 봉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봉사란 저는 이제 나눔. 나눔이고 또 쉽게 말해서 입장을 바꾼다. 그 사람과 나의 입장을 잠깐 바꾼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이 사람을 도와주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잠깐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예. 나와 너의 어떤 경계 이거는 예. 이제 좀 허무는 과정이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타인을 좀 배려하고 예. 이해하는 예. 그런. 예. 네. 여성으로서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예.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죠? 글쎄 가장 이제 힘든 거는요. 네. 어느 회사고 뭐 조그만의 중소기업은 다 그렇겠지만.
월급날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 직원들은 그 월급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못해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행복이 깨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어서 일이 좀안 된다 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살면 누군가가 또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월급날이 전 제일 무서워요. 얼굴을 직원들을 예, 맞춰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잘 되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봉사. 제가 이제 뭐 죽을 때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번다 하면은 제가 잘나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날 도와줘서 버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나누고 빈손으로 가야지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이렇게 그 어떤 어려움, 네. 어려움 이것도 결국 타인으로 인해서 좀 극복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그 지금까지 기업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 오시는데 그 기업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의 그 기업 마인드는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항상 상대방을 그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최대한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 있으실 텐데, 목표도 좀 밝혀주시겠어요? 아, 제 마지막 목표는요, 좀 저의 욕심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환경이 좋은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좋지 않은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또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온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장학 재단을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꼴등했다가 꼴등에서 한 등만 올라가도 장학금을 주는 뭔가 이제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삶에 대한 그렇죠. 의지를 보일 그리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욕심 아닌 욕심인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숙 엔젤 레스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일은 생존의 방편이며 동시에 이를 통한 자아 성취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기업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김정숙 엔젤 레스캄 대표의 가치관이 더 와닿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회에 배려와 나눔이 절실한 까닭일 것입니다. 그의 경영 마인드에 공감합니다. 나눔을 목표로 하는 경영인의 제품이라면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가난한 학생들의 작은 노력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욕심 아닌 욕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욕심을 더 크게 충족시키기 위해 엔젤 에스캄 제품에 대한 더큰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